안녕하세요, 유튜버 런던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할 게임은 코마라는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국산 공포 신작 게임으로 나왔는데요. 자, 역시나 자막이 다 한글입니다. 자, 한번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영상 보시기 전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100명씩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100명이 많이 안되는데 100명 꼭꼭 눌러주시고요. 왼쪽에 또 조마문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구독도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하도록 하죠. 고고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이름이 영우야? 내 이름은 영우, 17살, 세화 고등학교 다니는 1학년이다. 수학이 있네. 이거 딱 보니까 이거 저건데? 수학일은 어디야? 그건가? 그 이과냐? 이과생이야? 오늘은 시험 마지막 날. 이번에 나오는 성적으로 이번 방학을 어떻게 보낼지 결정되겠지. 그래서 어떻게든 좋은 성적을 받아야지만. 그래서 어제 새벽까지 공부하려 했지만 도중에 잠들어 버렸다. 하, 오늘 첫 교시부터 수학 시험일 텐데 망했다. 아, 왠지 남일 같지 않아. 왠지 남일 같지가 않아. 이 상황 지금 남일 같지 않아. 설상가상 자면서 악몽까지 꿨는데 그 악몽은 뭐랄까, 평소보다 좀 더 꺼림칙했다.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뭔가 되게 끔찍했던 게 틀림없어. 엄마가 성적표를 확인하는 그런 꿈이었어. 이번 시험에서 내 성적이 그렇게 끔찍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짜 성적에 관한 꿈을 꿨네. 와, 이미지 잘 만들었는데? 이거 웹툰 작가가 지원을 해줬나? 분위기 되게 좋은데요? 어찌되었건 이미 지나갔니.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지? 진짜 문제는 내가 뭐 무서운 씬 나오는 줄 알았잖아. 아, 내가 완전히 지각이라는 거야. 으아, 왜 알림이 울리지 않은 거지? 나 무슨 핸드폰 막 이 착신하니 뭐 이런 건 줄 알았네. 아, 이거 완전 지각이군. 이동은 A키, D키를 사용합니다. 달리려면 Shift키를 누르고 움직이세요. 아, 역시 국산 게임이 좋다. 좋아 얘들아, 발매날에 이렇게 한글화도 해보고, 그쵸? 예. 시험 시작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더 늦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뛰어가자. 늦지 않으려나? V키를 누르면 영호가 현재 하고 있는 혹은 해야 할 일을 표시합니다. 아, 지금 제가 이제 뭐 해야 되는지 미션이 나오는구나. 너무 늦었잖아. 왜? 내 알람이 울리지 않았던 거야? 빨리 달리자. V. 뭐야? V 눌렀는데 자막이 나오는데? 이건 뭐죠? 아, 지금 갖고 있는 게 없어서 클릭이 안 되는구나. 걷는 것 봐. 야, 가방 뒤로 팔 넘어가는 거, 팔 젖힌, 어? 누구지? 다른 학교 교복인데? 천송이! 죄송합니다. 누군가 대화를 하려면 가까이서 말풍선이 뜰 때 이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우리 여기서 대화하자. 여기가 좋겠어. 입술이 마주치는 그 순간. 예솔. 이름 이쁘네요. 와, 장난 아닌데 몸매? 완전 예쁘네. 야, 이 새끼들, 야, 눈깔 돌아간 것 봐요. 아, 죄송합니다. 이 친구 눈깔 돌아간 것 봐. 내가 계속 빤히 쳐다보자 그 여자아이는 이내 내 시선을 눈치채곤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으로 날 노려보았다. 이름표를 보니 예솔이라고 써있다. 아, 나 이런 경우 한번 겪어본 적 있어. 내가 중학교 때, 여러분들 요즘 스마트폰 쓰지만 내가 중학교 때 핸드폰이 컬러 핸드폰이 처음으로 나왔어. 아, 쿤 이민건님 별풍선 한 개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학교 때 하교를 하면서 어떤 여자애가, 우리 학교는 아니었는데 거기서 핸드폰을 딱 쓰고 있는 거야. 우와 하면서 내가 우와만 했어. 근데 그 여자애가 굉장히 불쾌하게 나를 쳐다보는 거야. 자기 얼굴 보고 우아한지 알고. 핸드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그 기억이 아직도 나 그 썩소가. 뭐야? 여자니까 여자 더빙 해줘야겠다. 보아니, 오늘도 시험인가 본네. 뛰지 않으면 늦을 거야. 고마워.
근데 너 혹시 늦는 거 아닐 거야? 아, 차가운 여자 내 이상형 아니 이것은! 아, 냉커피 좋아하는구나. 뭐야? 너 혹시 SNS 하는 거 있냐? 야, 네? 뛰어. 뭐지? 이 한글화가 돼 있는데 한글화 전개가 아닌 것 같은 이 번역된 듯한 이 느낌은 뭐야? 갑시다. 같이 못 가네요. 뭐볼수 있다. 인근 주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세와 고등학교에서는 이번 주간에 기말고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 시간 동안 생활 소음이 학생들의 시험을 방해하지 않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순간의 소음이 학생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와, 마지막 한 문장이 이거 교장 선생님 아이디어인데 이거. 학교는 아, 야, 맞지. 역시 교장이잖아. 딱 느낌 오더라고. 학교는 학생과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주변 주민 여러분들의 협력으로 세워집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협조 부탁드립니다. 세와 고등학교 교장 이영숙. 교장 영숙이 누나네? 어? 왜 이렇게 뭐야? 뭐야? 이 분위기 뭐야? 야! 아, 여! 아, 남자들 중에 만나면 여 하는 애들이 있는데. 추억 떠올랐다. 새록새록 학창 시절. 여! 와, 있었냐? 이 녀석은 새우. 우리 반에서 나랑 가장 친한 녀석인데, 성격도 좋고 나와는 달리 공부도 잘하는 편이다. 같이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친해졌는데, 온건파인 나와 달리 이 녀석은 취향이. 안경 쓰고 돼지의 애니를 좋아하래. 영어쿤! 너 그거 들었어? 비반 어떤 녀석이 어젯밤에 학교에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태훈이던가. 너 아는 애야? 태훈이라는 애가 자살하려고 했다고?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살이라니. 그럼 오늘 시험은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시작 못했지. 학교는 뒤집어졌고, 교장 선생님이랑, 누가 요즘 교장 선생님이라 이러냐? 영숙이랑 선생님들 모두 모여서 회의하고 있어. 영숙이랑 담탱이들 모여서 모두 회의하고 계신데. 이거 분명 또 명길이가 괴롭혀서 그린 거 아니야? 걔 1다시 비반이잖아. 그 양아치 평소에도 애들한테 막 시비 걸고 다니고. 그럴지도. 이거 조사했는데 명길이가 관련되어 있다면 아마 이번에야말로 소년원에 들어가겠지? 확 들어가 버리면 좋겠어. 그럼 우리의 고등학교들 생활이 조금이나마 편해질 텐데 말이야. 얘가 좀 질이 안 좋은 놈이 학교에 있네. 아, 명작이에요, 이게. 명작 같아. 그림체도 좋고 몰입도도 좋아 지금. 학창 시절 새록새록 떠올라. 뭐 그건 그렇고 저기 수위 아저씨가 뭐라 하시는데? 학생들 다 교실로 넣어 들어가. 기말고사 이것이 곧 시작하니까 했으니까 거기 멀뚱히 서 있지 말고 빨리 교실로 들어가. 그러니까 지금 학생이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굳이 시험을 치르겠다는 거야? 학교가 다 그렇지 뭐. 전쟁이 일어나서 학교가 폭파돼도 지하벙커에서 시험 치르는 게 우리의 운명이야. 데스티니? 후, 인생이란. 순간 중2병 대사 나온 줄 알았네. 여자애들 발이 왜 이래? 뭔가 그림체인데, 뭔가 사람보다 이뻐. 시간이 없어! 빨리 응급실로 이송해! 지금 1분 1초가 위급하다고! 앰뷸런스가 떠났다. 있을 건다 있다. 자동차 갈때뭐 흔들리는 진동 맞어? 섬세한 거? 교실에 쓰러져 있는 걸 오늘 아침에야 발견했다며?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제 잘못된 거 아니야? 나 아까 봤어. 눈에 초점도 없고 입은 벌린 채 겨우 숨만 쉬고 있었어. 살아있어? 죽었다며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갑시다. 이게 뭐지? 교문 앞에 웬 목걸이가 떨어져 있다. 뭔가 문양이 고구려 문양 같다. 이건 우리 반 담임이신 송지연 선생님인 것 같은데, 이 목걸이를 하고 다니시는 거 자주 봤었어.
가져다 드리자. 일단 가방 안에 넣어. 으헥! 청소라도 해둘걸. 뭔 소리야? 가방 안이 목걸이를 넣으면 더럽혀져? 가방에 펜 하나 터진 거 아니야? 예전에 학창시절 때 제일 끔찍한 게 뭔지 알아? 필통을 진짜 그 면으로 된 필통 알지? 거기서 막 진짜 뭐 핑크, 초록색 잉크 터지면은 아... 그 물드는 거 작살나. 근데 가방 안에서도 터져도 진짜 끔찍해. 진짜 막 시험 볼 때 그거 있잖아, OMR 카드 쓰는 그 펜, 그거 진짜 하나 잘못해가지고 뚜껑 열려가지고 막 가방 안에 다 들어가지고. 가방은 두 공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한쪽은 음식이나 자주 꺼내 쓰는 것들이 들어있고 다른 쪽은 퀘스트에 관련된 중요한 것들이 보관합니다. 그럼 진짜 빠이자이지엔이지. 가방을 뒤지려면 B키를 누르세요. 이쪽 공간에서 저쪽 공간으로 보려면 탭키를 누르시면 되고 다시 누를 때마다 가방이 전환됩니다. 닿는 키는 Q입니다. 키가 일반 게임하고 좀 달라요. 가방을 뒤지려면 B키, 가방이 백, 그쵸? 이쪽 공간에 저쪽에서 보려면 탭, 공간이동 탭. 다시 누를 때마다, 아, 닿는 키는 Q. 아, 조금 매웠어요. 오우, BGM 좋은데? 송 선생님의 펜던트, 송쌤의 펜던트가 분명하다. 목에 걸고 다니시는 걸 꽤 많이 봤으니까 상당한 골동품이다. 송쌤의 미모처럼 반짝거린다. 설레는데? 근데 여자가 하기에는 평범한 목걸이는 아니야. 복도가 북적거리는군. 아직 시작 안 했나 본데? 얘는 근데 이득이다. 자기가 시험을 안 본 날, 그러니까 시험을 보려고 아침에 지각을 한 날 이렇게 시작도 안 했다니. 가만히 있자. 우리 반에 1-2 있고 2층에 있지. 서두르자. 어? 문이나 계단을 이용하려면 가까이 서서 E키를 누르세요. 이거 앉는 키는 없나? 발육이 미쳤네 이렇게. 어이. 아, 얘가 개구나. 얘가 의심받는 애구나. 아, 이런 이 새끼가 내 말 안 들려. 사람이 말하는데 빨리빨리 안 뛰어오냐. 걸렸다. 저런 싸가지 없는 자식 저거. 안 갈 건데. 어, 안 들어가지네. 어, 아까 들어가는 키 있었는데 바로 운명인가? 왜 매점 갔다 오려면 지금 시험 시작인데 빵 셔틀이니? 후, 인생. 아, 진짜 인사하기 싫냐? 야, 딱 표정 보니까 하기 싫어 죽겠단 표정. 내 선임이랑 똑같은 말하네. 군대에서. 아니, 그건 아닌데. 일단 닥치고 너 선생들 앞에서 나랑 태훈이에 대한 얘기했던 건 진짜 죽는다. 어, 얘가 진짜 태훈이 죽인 거 아니야? 왜 얘가 이런 얘기를 하냐? 아, 무슨 소리야? 진짜 너 죽을래? 저번에도 네가 선생들한테 꼰지르는 거 모를 줄 알아. 내가 너 때문에 한 달간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와, 진짜 미치는 줄 알았다. 너 때문에 화장실에 짱박혀서 아무것도 못했잖아. 그것만 아니었어도 내가 그 시간에 공부를 했을 텐데 말이지. 결국 너 때문에 이번 시험까지 망하게 생겼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선도부를 6년 해봤지만 잠시 설명충 등판하겠사옵니다. 자, 지금 명길이가 말하는 이 상황은 절대 명길이 입장에서는 안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면 화장실 청소는 그 어떤 청소보다 선생님들이 검사하지 않습니다. 절대 깨끗해질 수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결정적입니다. 이런 얼굴과 이런 폭력성을 가진 애들의 90% 이상은 담배를 핍니다. 담배를 피는 곳에 가장 최적의 장소는 바로 화장실이죠. 예, 화장실에 한 달간 있었다는 것은 적어도 한 달 동안 진짜 그 금단 현상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이상 설명충은 들어가도록 하겠사옵니다. 시험 얘기는 억지잖아. 아, 그리고 어? 내 여친한테 떨어져라. 걔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마. 아예 교실 근처에서 얼씬거리지마.
한 번만 더 같이 다니다가 눈에 띄기라도 하는 나는 하면 징계고 뭐고 다 박살낼. 생각보다 주인공이 능력이 있나 본데? 약간 그래도 잘생겼나? 시반의 미나를 말하고 있는 거다. 미나랑 나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고 있어. 초등학교 때부터 꽤 친하게 지내왔다. 이쁘장하게 생겨 인기도 많았는데 지금은 이 친구한테 반해버렸어. 그것도 심각하게. 이게 멀쩡한 여자애 같은데. 그래, 알았으면 꺼져. 더 가지 못하네. 저 오른쪽 여자애 괜찮아 보이는데. 들어가자. 여자애들이 막 미쳤어. 이거 막 일부러 이런 다리야. 와, 야 이거 봐. 키가 큰 거에 따라서 치마 길이가 다르죠? 각선미의 그 비율을 정확히 계산하셨네, 만드신 분이. 그렇죠? 고등학생. 이 얼마나 청명한 날이오. 해는 청천에 맑고 바람은 마치 선녀님의 옷자락 같소. 여기 중2병 환자 한 명 있네. 이거 뭐라 써져 있는 거지? 오늘의 시험 일정. 1교시 수학, 2교시 사회, 3교시 영어, 4교시 국어. 와, 진짜 힘든 과목들만 모아놨죠? 진짜 이거는 이렇게 시험 보면 망합니다. 이렇게 시험 보면 망해요. 왜냐? 그 전날에 수학은 그렇다고 쳐. 수학은 그렇다고 쳐. 사회? 일단 암기 과목이죠? 영어. 일단 영어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영어 교과서 한번 쫙 봐야 돼. 몇 번 봐야 돼. 국어? 국어도 마찬가지야. 이놈의 시인이 너무 많아. 시가 너무 많아. 소나기 이런 거 막 나온단 말이야. 한 번씩 다 봐야 돼. 진짜 한 네 과목 중에 두 과목은 일단 기본기로 볼 수 있는 시험이 좀 필요한데. 마지막 날에 국수 영사라니. 이거 시간표 짠 사람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 말이 맞죠? 뭐랄까, 던전을 겨우 해치고나 맞이하는 마지막 사천왕전에 돌입하는 느낌이랄까? 사천왕을 돌파하고 맞닥뜨리는 마지막 보스는 성적표를 받아들인 엄마? 애들아, 시험 기간에라도 에어컨 좀 빠방하게 틀어줬으면 좋겠는데 학교는 돈도 많으면서 왜 그리 전형 문제에 집착하는 거야? 수학 그거 그저께 2교신가 보지 않았어? 아, 그때는 국사였다고? 뭐 난 바로 잘 테니까 아무 상관 없지만 말이야. 하하하하. 자는 애들은 수능 시험 때도 잔다? 진짜야? 1-2반 여기네. 어? C반에 누군가가 돌 같은 걸 집어던졌나봐. 거기에 핑크색 봉투로 포장된 러브레터가 묶여있었다는데 참나 그런 식으로 고백할 거면 안 하는 게 낫지. 시반에 누군가가 돌 같은 거 집어던졌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돌로 봉투를 같이 넣었다는 건가? 묶어서? 유리창 깨고 넣은 거 아니야? 러브레터 따위 부럽지 않아? 시반으로 가? 자, 들어갑시다. 여긴 뭐 더 없지? 와, 뭐야? 신발장이야? 들어가자 이제. 쉿! 아, 좀 들여보내줘. 방해하지 말아주기. 지금 이곳은 조사 중이. 어? 1-2반 지금 내가 들어가야 될 반인데? 이제 곧 시험 시작인데 너네 반으로 돌아가는 게 어때? 훗! 아직 모르나 봐. 오늘 아침 일어난 사건 때문에 시험 시작이 딜레이 됐다니까요. 여자는 여자 목소리를 해드릴게요. 우린 이 뭔가 그 사건이 어느 정도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 생각해. 이건 꽤 신중하고도 긴 조사가 될 거야. 그러니 지금 이 안문을 사용하라 굿보이. 대체 뭘 하는 거야? 시로에는 닥치고 나가. 어떻게 1-2반이 내 반인데. 아, 안문을 사용하라 그랬지? 한국어를 못 익었네. 이 여자 수지? 영우야. 좋은 게임이야. 좋은 게임이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분이 바로 우리 담임 선생님 송지연 선생님이다. 연예인급 외모와 몸매로 남학생들 사이에서 아이돌로 통하고 있다. 나 역시 남학생임으로 이분께 내 모든 덕력을 바치고 있다. 현실적인 자막이야. 현실적인 자막이야. 언제나 학생들을 잘 챙겨주시는데 요즘 따라 내 성적에 관해 걱정하시는 것 같아.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니? 아, 아니요. 괜찮아요. 단지 오늘 아침 일어난 사건 때문에 좀 심란하네요. 그렇구나. 휴, 아무튼 끔찍한 일이야. 성적을 비관한 나머지 자살하려 했다 하더라. 성적이 다가 아닌데. 아, 저 목소리 잘 안 된다. 아, 경쟁이란 참 힘들 것 같아요. 명길 녀석이 걔 괴롭힌 것 같아요. 어떡하지? 말하면 날 죽인다 했는데? 말하면 날 죽인다 그랬는데? 경쟁이란 참 힘든 것 같아? 뭔가 이 선생님한테 바로 말하면 내가 그릇이 작아 보이잖아. 그치? 경쟁이란 참 힘든 것 같아요. 뭔가 멋진 말이야, 그치? 근데 사실 솔직히 명길이가 죽였다고 쳐봐. 그러면 게임이겠냐 이게? 어? 그거 반전이 없잖아. 그럴 리가 없어. 그러고 B. 경쟁이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성적도 내신도 입시도 학생들에게 너무 압박만 주고 힘들다고 하소연할 것도 없고 그게 다 스트레스인데. 에휴, 그래도 기운 내야지.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낸다면 반드시 그만큼의 보상이 돌아오게 될 거야. 지금은 막 힘들고 지쳐도 결국은 다 끝이 난단다. 아 맞다, 너 이번 학기 동안 성적이 많이 떨어졌지? 왜 갑자기 그렇게 됐는지 선생님도 걱정이야. 오늘 시험 끝나고 선생님과 잠시 상담하는 게 어떠냐? 어, 게이드! 둘이서 상담을요? 무슨 이유로 성적이 떨어졌는지 함께 얘기해보자. 원인을 찾은 다음 학기에 다시 성적이 오르겠지? 그럼 학교 끝나고 교실로 내 자리로 오도록 해. 다시 말하지만 송 선생님은 우리 학교의 아이돌이다. 난 이 상담에 여고들 불태우기로 마음을 먹었다. 저 좋아요 선생님. 방과 후에 교무실로 곧장 갈게요. 아, 시험 다 망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더 할 말은 방과 후에 만나서 하는 게 어떡하니. 다른 친구들이 기다리니까 빨리 교실로 들어가자. 네, 그러시죠. 성적 상담이라니 무슨 소리야 여러분들. 그 띄어쓰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 큰일 나. 유튜브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보는데. 네, 그러시죠. 아, 맞다. 그 펜던트를 드려야 된대. 이따가 드리면 되지. 뭐 어차피 조금 이따 뵈니까 상담 시간.